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자, 오늘 코로나 상황부터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이 전날보다 48명 줄어든 1,793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53일째 네 자릿수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병상 부족 우려도 커지고 있고 현장 의료진들은 다음 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 하루 네 자릿수가 이제 53일째 이어지면서 중증 환자도 닷새째 지금 400명대란 말이죠. 근데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병상 부족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매일 2,000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중증과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병상이 지금 한 288개의 중증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이건 대부분 수도권이고요. 비수도권은 지금 거의 없거나 1개 정도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 이렇게 되면 비수도권에서 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수도권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예. 이동 과정 중에 사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행정명령을 중수본에서 내려서 중증 전담병원과 중등증 병동을 지금 확산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병상이 확보되더라도 의료진이 지금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보건의료 의료진이 다음 달 2일부터 파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어서 정부에서는 중증 병상뿐 아니라 의료진과 협조를 통해서 이 확산세를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한계에 다다른 의료진이 총파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선별진료소 운영이나 감염병 전 전담병원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일부 전담병원이나 선별진료소의 검사 축소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어허. 이렇게 되면 중증 환자의 어떤 그 사망에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검사 건수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지금도 감염 경로를 모르는 숨은 감염자가 30%를 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를 못하게 되면 더 많은 숨은 감염자들이 발생할 수 있고 예. 이 경우에는 확진자가 지금보다 훨씬 늘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예. 스스로 방역을 하고 스스로 검사를 하는지 그런 체계를 마련해야 되고 또 정부로서는 보건 노조 의료와 좀 협상을 하셔서 네.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요. 파업이 어떻게 될지도 참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이제 성인의 이제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위중증 환자 관리에 이제 집중하겠다. 이제 위드 코로나 방역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보다 먼저 백신 접종한 나라들 80% 넘긴 경우가 없잖아요. 이게 실현 가능한 겁니까? 사실 영국이 지금 성인이 78, 거의 80% 가까이 되고요. 네. 이스라엘도 비슷하고 두 나라는 감염자가 10% 있기 때문에 성인의 80%를 지금 초과를 했습니다. 두 나라는 방역을 너무 빨리 완화를 했었고요.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성인의 90% 이상이 지금 예방접종을 완료했고 예. 전 인구의 74%가 예방을 완료했기 때문에 지난 5월부터 감염 사망자가 한 명도 안 나옵니다. 물론 아이슬란드는 인구가 50만이 안 되는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방역을 강화하면서 백신 접종을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70%를 완료하게 되면 확실하게 중증이나 사망자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성인의 80%가 됐을 때 방역을 일시에 완화하지 않고 싱가포르처럼 서서히 방역을 완화하게 되면 예. 우리가 원하는 위드 코로나 개념으로 지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이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와 함께 이 개념 자체가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좀 어떤 내용인지 또 궁금하고요. 백신 접종 후에도 당분간 코로나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좀 한 번에 돌아가긴 좀 힘든 거겠죠? 네. 우리가 집단 면역 개념을 많이 얘기하다가 코로나19는 변이나 여러 가지 돌파 감염 때문에 집단 면역 개념은 맞지 않다고 해서 위드 코로나라는 개념을 좀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위드 네. 코로나란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상생활 중에는 개인 방역, 손 씻기, 마스크 착용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치료 체계도 유지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굉장히 제한된 생활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자가 생기더라도 중증 환자 관리를 하면서 예. 갈 수 있다.
그 개념은 지금처럼 백신 접종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예. 두 번째로는 치료제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지금 나오는 항체 치료제는 경증에서 중증으로 강된 거를 70에서 85%를 막을 수 있지만 예. 우리가 집에서 복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집에서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복용을 함으로써 독감의 타미플루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위드 코로나 개념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당장은 뭐 그렇게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불리네요. 뭐 말씀 들어보면. 아 그렇지만 10월 말까지 백신 접종이 70% 이루어지고 연말에 예. 치료제가 활성화된다면 예. 저는 11월 연말 정도에는 위드 코로나 가까운 일상생활 복귀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요. 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